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제가 좋아하는 우중충한 날씨, 이런 날씨에 날씨도 그렇게 춥지도 않아서 오늘 한번 밖에 한번 살포시 나와봤습니다. 살포시 나와봤으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제품은 일단 등치가 크다고 봐야 되는데, 자, 오늘은 비디오 삼각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거의 보면은 비디오 삼각대, 뭐 헤드 이렇게 따로따로 여러분께 소개한 적이 좀 많아요. 근데 얘는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이고 카본에다가 물건이 참 기가 막힌 제품이 하나 있어 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거를 꼭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려야겠다는 의지로 이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제품의 이제 정식 명칭이 뭐냐, 호르스밴드 FX-VT6 유압식 카본 비디오 삼각대 헤드 키트입니다. 이거예요. 좀 크죠? 어차피 비디오 삼각대라는 것 자체가, 물론 제가 예전에는 뭐 미니 비디오 삼각대도 소개를 해드리긴 했지만 용량에 따라서, 사용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이제 비디오 삼각대 또는 뭐 일반 삼각대 다 똑같이 그렇게 되긴 하는데, 일단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방 한번 열어보죠. 이렇게 안쪽에도, 가방을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여기 딱 잡아주는 홀더가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 벨크로 타입의 쿠션이 딱 가드를 잡아주고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할 제품은 일단 펼쳐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니까 제 얼굴이 좀 크게 나와서 부담스러우면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좀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상단부를 먼저 보면은 이 레버를 풀면 플레이트가 빠집니다. 플레이트는 나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8분의 3인치, 4분의 1인치. 근데 뭐 바디 하나만 연결하실 거면 요거 하나만 써셔서 바로 연결하시면 되시는데, 이게 왜 두 개일까요? 비디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뭐 전용 리그를 장착해서 쓰시는 분들은 행여라 모를 게 이 하나만 고정을 했을 때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바디 자체가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어요. 리그를 보면은 하단부에 보면 항상 8분의 3인치, 4분의 1인치 두 개의 연결부가 따로 있거든요. 이거 유격 조절해서 그렇게 맞출 수 있게끔 해서 두 개가 나온 거예요. 그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도브테일 방식의 플레이트, 그리고 킥슈는 이제 이거 요 제품, 여기는 이제 플레이트 고정 나사,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플레이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유압 조절 레버. 이걸 잠그게 되면은 딱 고정이 되는 거고요. 풀게 되면은 이렇게 유압식으로 무빙이 되게끔 좀 더 유연해지는 거죠. 결속력이 풀러지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하단부에는 수평계가 있고요. 이 레버는 좌우 패닝할 때 쓰시는 패닝 조절 레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부에 보면은 하프볼이 있어요. 하프볼로 이렇게. 이 하프볼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하프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구도 변경이나 각도 변경에 대한 어느 정도 좀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하프볼인데, 만약에 이제 평지가 아닌 굴곡진 지면 같은 경우에는 수평을 맞추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하프볼로 살짝살짝 이렇게 움직여서 수평을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레버를 다 보면은 다 이렇게 미끄럼 방지 패드가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이고 풀고를 되게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락은 이렇게밖에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팍 많이 풀어가지고 막 빼는 그런 타입이 아니라 한 바퀴 반만 감아주면은 풀리고 조이고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이것도 참 편리하게 나온 제품이고요. 하단, 여기는 이제 카본 제품. 카본대라서 되게 무게도 가볍고, 카본 같은 경우에는 탄성과 강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면에서 올라오는 어느 정도 잔 진동을 다 감쇄를 시켜주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감 있는 영상을 촬영하게끔 도와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도 내려가야 돼요. 여기 밑에 보시면 스프레더가 있습니다. 이 스프레더는 항상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스프레더가 있으면 비디오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다리 각도 조절 레버가 없기 때문에 스프레더가 있어줘야지 딱 잡아줘서 더 벌어지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유격 눈금이 다 있어요. 여기에 센터 맞춰서 각을 벌칠 수 있게끔 간편하게 되어 있고, 이 레버를 풀면은 이렇게 각도 조절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스프레드 양쪽 버튼을 빼면은 빠져요. 분리형 스프레드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유용하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접을 때는 이거 한번 쏙 당겨주면 딱 접어지고, 이게 스프레드가 있으면 상당히 간편하겠죠? 자, 이제 간단하게 각 부분을 한번 봤으니까 한번 삼각대를 펼쳐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 단 핀 거예요. 두 단 피기 싫은데, 되게 높은데.
자, 이렇게 다 폈어요. 저보다 크죠? 최대 높이가 이게 2m7cm까지 올라가는데, 아, 이럴 때는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게 될 때는 제일 좋은 점, 찍다 갈 때 상당히 좋습니다. 높으면 높은 데다 올리고 바디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망원 렌즈 끼워가지고 70-200 정도 이제 장망원 렌즈 끼워가지고 찍다 갈 때도 좋은 그런 아이템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동을 하시더라도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비디오 생각대는 일반 생각대는 틀리게 다 접고 막 이렇게 다니는 거에는 좀 약간 채워놓고 이렇게 무빙하는 움직일 때가 있어가지고 일단 무게가 좀 가벼우면 또 괜찮겠죠? 아, 무게는 3.63kg 그렇게 무겁지는 않아요. 근데 비디오 삼각대는 너무 가벼워도 안 되고 너무 무거워도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가벼우면은 이렇게 무빙할 때 다리가 들려요. 그리고 너무 무거우면 들고 다니기 힘들겠죠? 아, 그런 것도 약간 감안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다 펴봤고요. 카메라 바디를 한번 장착을 해서 무빙 촬영 한번 해볼까요? 너무 높다 낮춰야지. 이 정도 높이가 딱 적당하군요. 저한테는 내가 그렇게 키가 작은 편은 아닌데. 자, 카메라를 장착을 했고요. 헤드에 비해서 카메라 너무 작다. 제가 아직 장비빨을 못 세워가지고 이해를 하시고 한번 이제 무빙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빙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한 손으로도 무빙이 부드럽게 돼야 돼요. 이렇게 안정감 있는 무빙을 해줘야 되거든요. 상당히 부드러워요. 이게 헤드가 되게 좋아요. 삼각대도 물론 좋긴 한데 헤드도 되게 좋아서 무빙이 부담 없이 이렇게만 들고 해도 다리가 들리거나 떨림이 없어서 영상 촬영할 때는 참 적합한 그런 제품이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영상 촬영할 때는 거의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돌리질 않잖아요. 상당히 천천히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돌리더라도 무빙에 흔들림이 없어. 되게 괜찮은데. 그 촬영을 하더라도 화면이 떨림이 없어서 나중에 제가 같이 이렇게 영상 올리긴 할 테지만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무빙함에 있어서 뻑뻑하거나 팍팍 돌아가는 게 없고 상당히 부드럽게, 항상 제가 이런 느낌을 말씀드리긴 하는데 이게 너무 가볍잖아요. 그러면 손으로 힘을 들게 이렇게 한 손으로 했을 때 팍팍팍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너무 무거우면 이렇게 돌리면서도 다리가 들려요. 막 너무 무거우면. 그러니까 적당한, 그러니까 너무 가볍지도 않고 너무 무겁지도 않은 딱 중간, 그래서 약간 더 묵직한 그런 느낌이라 무빙할 때는 상당히 편하게 촬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하프볼로 이렇게 살짝 각도로 바뀌어서 촬영을 해도 괜찮고요. 이렇게 삐딱하게 촬영해도 괜찮아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빼먹었어요. 수평계가 여기 있어서 수평하시기도 편하네. 자, 이거 펜바는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연결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보시면 이쪽에 연결하시든 이쪽에 연결 상관없이 양쪽을 다 연결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아까 보여드리질 않았는데 여기 상단부에 보시면 스크류가 있어요. 두 개. 여기 이제 4분의 1인치, 8분의 3인치 두 개의 스크류가 있는데 이제 여기다가 매직한 브라켓 연결해가지고 다른 장비 같이 올려서 사용하셔도 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연결부도 따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되게 편한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호르스 밴룸 FX-VT6이라는 카본 비디오 삼각대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제품은 예전에 제가 VT3를 여러분께 소개한 제품의 그 상위 버전이라 보시면 되게 높이가 더 높게 나왔고 그리고 좀 더 안정감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비디오 삼각대 중에는 그렇게 등치가 와일드하지가 않아서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그런 제품들은 아니기 때문에 구매를 하셔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호르스 밴룸 FX-VTU 카본 비디오 삼각대 헤드 키트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가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